네,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셀럽들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삼성이 바이오젠 인수에 뛰어든다는 소식에 바이오젠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우리 돈 50조 원 규모의 빅딜이라고 하는데 간밤 마켓워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바이오젠이 삼성의 어프로치 접근하고 있습니다. Sell its shares. 이 바이오젠의 지분을 팔기 위한 매각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각 규모는 400억 달러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런 보도가 나온 약 2시간 전쯤부터 바이오젠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장중 11%까지 뛰어올랐습니다. 네, 강했던 바이오젠 주가인데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죠. 네, 자, 삼성이 제약 바이오 쪽에 바이오젠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뭐 그전부터 계속 협력을 해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네. 뭐 예상은 됐었는데 오늘 연말에 이슈가 네. 나왔습니다. 아, 저는 딱 이 뉴스 딱 듣자마자 그러면 삼성 삼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네. 분식회계 재판은 어떻게 되지? 이것부터 생각해요. 잘 아시면 2014년도에 콜옵션이 이제 갖고 있는 걸 그 네. 가치 평가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바이오 에피스에 대한 이런 뭐 이 관계 여러분들 그 재판 과정에서 잘 들으셨는데 이건 어떻게 되지? 이제 저는 그게 제일 먼저 떠올랐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뭐가 되냐면요. 이제는 CMO, 매니팩처링만 하는 게 아니고 CDMO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뭐 1, 2위를 다투는 부분들로 가는 부분들이 돼서 생산도 잘하고 연구와 노력을 잘, 이 개발을 잘하는 회사까지 이제 가면은 야, 이거는 뭐 삼성이 얘기하는 3대 수종 사업의 하나인 바이오가 한 축을 이루는 부분들이 분명히 갈 수 있고요. 잘 됐으면 진짜 좋겠어요. 왜냐면 바이오라는 게 지금 뭐 AI든지 뭐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지금 종착역 중에 하나가 바이오 헬스케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삼성이 뭐 잘 인도를 해주면서 이렇게 하면요. 우리나라 전체의 바이오 업계가 그렇죠.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환영합니다. 네. 자, 과연 삼성이 바이오에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걸면서 M&A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적인 딜로 마무리가 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우리나라 전체적인 제약 바이오 시장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지 내년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또 알려주세요. 강미정 캐스터. 네,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내년까지 지속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무려 80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Logistics costs, 물류 비용이 계속해서 높게 유지될 거고요. 2022년에도 persistent, 지속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공급망 붕괴 속에서도 역할이 빛을 발했던 기업들이 있다라면서 분야별로 여러 기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현대자동차 등이 이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내년 공급망 문제 어떻게 될지 또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역시 스튜디오에서 알려주세요. 네, 자, 다음 이야기는 역시 공급망 문제입니다. 내년에도 이게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2023년까지 가도 지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오미크론이 확산세를 이루면 이제 뭐 봉쇄가 아니더라도 뭐 하역하고 이런 로지스틱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데 자 모건 스탠리의 이 공급망에 대한 이 분석을 4월부터 한번 쫙 보시면 재미난 게 있어요. 네. 자 이게 이제 기업 이익의 기대치가 아직 완전히 반영이 안 됐다는 것들을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이 바닥으로 깔고 있습니다. 네네. 무슨 얘기냐면 초기에 공급망 대란으로 해서 비용이 올라간 거를 사실 기업들이 다 소비자에게 전가했다고 지금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고 공급 부족도 있지만 물류 비용 그다음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네. 실적의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가 네. 지금 큰 흐름입니다. 4월부터. 네네. 그러면 이게 2022년까지 지금 작년에는 2022년 상반기면 이거 풀린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더 간다는 얘기는 모건 스탠리에서 애들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실적의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내년도에 올해처럼 이것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분들이 없어지면은 기업의 어떤 실적이 나빠지기 때문에 주식장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그렇네요. 말을 지금 애둘러서 하고요. 그렇네요. 뭐 윈터 이즈 카밍 때문에 지금 좀 스타일이 구겼기 때문에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하는데
이거는 4월부터 계속 자기네들의 스탠스로 갖고 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어쨌든 이 물류와 관련된 이야기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시장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은 기본 전제로 좀 생각하시고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태양광 주식이 올해는 부진했지만 내년에는 희망적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월가 의견입니다. 오늘 두 곳의 증권가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먼저 코웬입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주식이 압박을 받고 있지만요. Sustainability Sector, 이 지속 가능성 분야에 대한 관심, 투자 심리는 positive, 긍정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어서는 비 라일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으로 compelling, 아주 매력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청정에너지와 청정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했네요. 네, 그럼 마지막 이야기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자, 주가 아니라 내년에 봐야 되네요. 네, 내년에 1년 네. 뒤에 뵙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는 태양광 이야기인데 네. 태양광 괜찮을까요? 저는 조금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린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요. 이렇게 태양광으로나 이런 대체에너지 신재생으로 가면 이 소위 말하는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내년도에는 이게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거기다 전기값까지 올라가는 부분들은 굉장히 경제, 특히 정책당국에서 분명히 브레이크를 걸 거고요. 분명히 뭐 얘기, 우리 뭐 내년도에 그런 전망에서도 했지만 탄소중립 꽃이 피었습니다. 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이런 코스트가 낮아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와야 전환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이 내년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이런 청정 기술의 전환은 지속적인 부분으로 가지만 내년도에는 생각만큼 가속화를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네. 어쨌든 또 이 에너지 쪽에서도 인플레이션에 영향이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 태양광에 대한 의견은 고모님은 약간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셀러브 마리치 그리고 왓츠업까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최영 고문과 또 이야기 나누는데 고모님 또 네. 올 한 해 너무나 고생 아유, 많으셨고 아침 일찍 매일매일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도 네. 좀 빨리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연휴 잘 쉬시고 네.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